Body 3, Unit 8,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극장에 온것 같아요, 영화관에. Wow, there are a lot of movies. Wow, there are a lot of movies to see here. 여기 이렇게 강조되어 있네요. Right, I want to see a sad movie. Really? I'm glad to hear that. I want to see a sad movie too. We need to buy tickets first.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하다시 앞에 2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유닛 8에서 중요하게 배웠고요. 얘들을 보고 2 부정사라고 합니다. 2 부정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뭔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뜻이 정해지지 않은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첫 번째 문장이 여기 보이고 있네요. There are a lot of movies to see here.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는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There are a lot of movies to see here. 자, 먼저 there are 먼저 보면 there are 여러분도 많이 봤어요. 뭐뭐들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A lot of movies가 많은 영화들이니까 이렇게 There are a lot of movies 하면 많은 영화들이 있다고요. To see는 to see가 가질 수 있는 뜻이 몇 가지가 있죠. 보다라는 말 앞에 to가 붙었으니까 보는 것,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그다음에 보기 위하여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그다음에 보기 위한 는 어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 그다음에 뭐뭐 해서니까 봐서겠죠. 봐서 뭐뭐 해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이네 가지 뜻 중에 지금 이 문장 속에서는 뭐가 어울립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there are a lot of movies to see here의 뜻은 우리말로 쓰면 이런 뜻이겠죠. 영어스럽게 쓰면 이런 뜻이고요. 볼 영화가 많다란 얘기예요. 어떤 영화? 영화는 영화인데 어떤 영화? To see 하기 위한, 보기 위한 영화. 볼 영화, 우리말스럽게 하면 볼 영화. A lot of movies, 많은 영화. 그러니까 볼만한 많은 영화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To see 하기 위한 a lot of movies가 there are, 있다. 볼만한 많은 영화들이 있다.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문장이네요. 그랬더니 I want to see a sad movie 하고 있죠. I want to see a sad movie. 그러면 얘 뜻은 이런 뜻이죠. I want to see a sad movie. I want to see a sad movie. 자, see a sad movie의 뜻은 슬픈 영화를 보다란 뜻이죠. 근데 앞에 to가 붙었고 I want 뒤에 와 있으니까 이런 말이 어울리겠죠. 슬픈 영화 보는 것을 원해. 나는 원한다 이 말이죠. 누가다? I want. 오케이. 나는 원한다. 무엇을? To see a sad movie 하는 것을. 슬픈 영화 보는 것을 원해. 그러면 슬픈 영화 보는 것 이란 대답 듣고 싶어요. 그렇죠? 슬픈 영화 보는 것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슬픈 영화 보는 것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 질문과 어울리죠. 오케이. 그래서 To see a sad movie는 슬픈 영화 보는 것, 슬픈 영화 보기 위하여, 슬픈 영화 보기 위한, 슬픈 영화 봐서 이네 가지 뜻 중에서 I want 뒤에 와 있으니까 제일 어울리는 뜻은 보는 것이란 말이고, 슬픈 영화 보는 것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죠? 그래서 to see a sad movie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What do you want?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니? 그래서 What do you want?라고 물어봤더니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봤더니 to see a sad movie 하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인 거죠. 네, 그 다음에 I'm glad to hear that. I'm glad to hear that.
I'm glad 하면 glad의 뜻이 기쁜, 행복한 이란 어떤 시고 어떤 시 앞에 be 동사 붙었으니까 요렇게 누가다가 만들어졌고요. I'm glad의 뜻은 나는 뭐야 이래. 나는 기쁘다. 헤이. To hear that. 얘 뜻은 일단 hear that의 뜻은 그런 말을 듣다란 뜻이죠. hear that의 뜻은 that을 듣다. 자, 근데 hear that은 그런 말을 듣다인데 그 앞에 to가 들었으니까 네 가지 뜻이 될 거고 네 가지 뜻 그런 말 듣는 것 뭐가 오르는지 한번 볼까요? 그런 말을 듣는 것 기쁘다 이상하죠? 그러면 두 번째 뜻 그런 말을 듣기 위하여 기쁘다 이상하죠? 그러면 그런 말을 듣기 위한 기쁘다 이상하죠? 이게 제일 잘 어울리네요. 뭐뭐 해서 나는 기쁘다. I'm glad. 난 기쁘다. To hear that 해서 그런 말을 들어서 네가 하는 말, 네가 방금 했던 말, 그 말을 들으니까 나도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말을 들어서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너왜 기쁘니? 그랬더니 네가 그 말을 해줘서 그런 말을 듣게 되어서 기쁘다 이 말이고요. 그러면 to hear that 이런 대답이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고요. 그 다음에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 be 동사니까 why are you glad라고 물으면 되겠죠. Why are you glad? 왜 이뻐? 왜? 왜라고 물어봤더니 to hear that 그런 말을 들어서 그다음에 뭐 I want to see a sad movie too. 이거 아까랑 똑같죠, 그렇죠? I want. 나는 원한다. To see a sad movie. To. 나도 슬픈 영화 보고 싶어. 나도 슬픈 영화 보는 것을 원해. 나 역시 슬픈 영화 보는 것을 원해. 이 말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 대답 듣고 싶다. 슬픈 영화 보는 것 이런 대답 듣고 싶으면 너 또한 무엇을 원하니? 뭐 역시 뭐 또한 같은 뜻이죠. 너는 또한 너도 또뭘 원하니? 말을 하고 싶으면 What do you want? To, what do you want to? 너 또한 무엇을 원하니?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봤더니 to see a sad movie 하는 것을 원한다. 슬픈 영화 보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we need to buy tickets first. 얘 뜻은 we need. need는 필요로 한다는 뜻이죠. 필요로 한다는 얘기는 꼭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래 자꾸? 우리는 꼭 해야만 한다. 이게 we need의 뜻이죠.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해. we need. need의 뜻은 필요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필요로 한다는 얘기는 꼭 해야 된다 이 뜻이죠. we need. to buy tickets first인데 이 부분만 먼저 써볼게요. 이 부분의 뜻은 표를 먼저 사자죠. buy tickets first의 뜻. buy tickets first의 뜻은 이 뜻인데 이제 앞에 투가 붙었으니까 요거 대신에 딴 뜻이죠. 먼저 우리는 표를 먼저 사는 것을 꼭 해야 한다. 이게 제일 잘 어울리네요. 딴 것보다도 그렇죠? 그러면 to buy tickets first. 이거를 이 대답을 듣고 싶다. 표를 먼저 사는 것 이란 대답 듣고 싶다.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표를 먼저 사는 것 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꼭 해야 되니? 라고 물을 거고, 그래서 to buy tickets first.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 다음에 누가다 우리가 꼭 해야만 한다? 하다시 두죠. 그래서 what
Do we need? 이게 우리가 무엇을 꼭 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What do we need? 무엇을? 이라고 물어봤더니 To buy tickets first. 표부터 사는 것. 표를 제일 먼저 사는 것이 꼭 해야 할 일이다. 표부터 사야지, 영화 보려면. 이런 식의 대화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야? 이게 아닌데? 보면 와, there are a lot of movies. 영화 많다. 영화는 영화인데 뭐 하기 위한? To see, 보기 위한, 볼만한 이렇게 하면 우리말 그렇게 하면 되겠죠. 볼 영화 많다. Here 여기에는. 그러면서 여자애가 맞아 이거죠. 맞아. 남자애가 얘기했네요. 와우, there are a lot of movies to see here. 여기 볼 영화 많네. 어떤 영화? 볼 영화 어떤 시 됐어요. 보다라는 말이 to를 붙여서 영화를 꾸며주는 말이 뒤로 갔죠. 영화는 영화인데 어떤 영화? 볼만한 영화, 보기 위한 영화. 그랬더니 여자애가 right, 네 말이 맞아. 볼만한 영화 많다. I want, 나는 원한다. To see a sad movie, 슬픈 영화 보는 것을. What do you want to see a sad movie? 그랬더니 남자애가 really, 정말이야? I'm glad, 난 기쁘다. To hear that, 그런 말을 들어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런 말을 들어서. I want, 나는 원한다, to see a sad movie too. 슬픈 영화 보는 것을. 나도 슬픈 영화 보는 것을 원해. 무엇을 원해? 슬픈 영화 보는 것을. 그 남자애가 we need, 우리는 꼭 해야 돼. To buy tickets, 표 사는 것을 가장 먼저, 표부터 사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write the sentences, 문장들을 쓰란 말이에요. In Korean, 한국어로. 그러니까 해석하란 말이죠. Betty wanted to buy cute hairpins.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우리말 뜻은 베티가 wanted 했었다. 원했었다. To buy cute hairpins. 귀여운. 자, to가 없을 때는 이런 뜻이죠. 귀여운 머리핀들을 사다. 근데 투가 붙었으니까 네 가지 뜻. 사는 것, 사기 위하여, 사기 위한, 사서. 중에서 베티가 원했었다라는 말이랑 제일 잘 어울리는 건 사는 것을 원했다가 될 거고요. 그래서 to buy cute hairpins, 귀여운 머리핀 사는 것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베티가 무엇을 원했었니라고 묻는 말이 될 거고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하고 누가다 베티가 원했었다.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did죠. What did Betty want? 하면 베티가 무엇을 원했었니? What did Betty want? Betty wanted to buy cute hairpins. 그 다음에 she likes to go to the flea market. She likes. 그녀가 좋아한다. 자, 일단 to 없이 go to the flea market의 뜻은 벼룩시장에 가다죠. 벼룩시장으로 가다. 인데 to 붙었으니까 가는 것, 가기 위하여, 가기 위한, 가서. 중에서 그녀가 좋아한다라는 말 뒤에 제일 잘 어울리는 건 그리고 벼룩시장으로 가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벼룩시장으로 가는 것이란 말은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녀가 무엇을 좋아합니까? What does she like? 라고 물으면 되겠죠. What does she like? 여 하다시 더즈죠. 누가다 만드는 방법. What does she like?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니? 그랬더니 she likes to go to the flea market. 벼룩시장으로 가는 걸 좋아해요. 그 다음에 there are a lot of movies to see here. 오케이, 그래서 아까 했던 거죠. A lot of movies는 많은 영화인데 to see 하기 위한. 그래서 보기 위한. A lot of movies가 There are 있다 Here 여기에
여기에 보기 위한 많은 영화들이 있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볼 만한 영화 많네. 여기에 There are a lot of movies to see here. 그래서 여기에 see는 보다인데 to를 붙여서 보는 것 영화겠어요. 보기 위하여 영화겠어요. 보기 위한 영화겠어요. 봐서 영화겠어요. 보기 위한 영화겠죠. 그래서 하다시가 이렇게 어떤 시가 됐고 어떤 시 길어져서 뒤로 갔을 때 선생님이 이런 표시하죠. 그다음에 I'm glad to hear that. I'm glad. 나는 기쁘다. 자, to 빼고 hear that의 뜻은 그런 말을 듣다 이 말이죠. that을 hear 하다. 근데 to를 붙였으니까 듣는 것 듣기 위하여 아이고 듣기 위하여 그다음에 듣기 위한 들어서 중에서 들어서 그런 말을 들어서 기쁘다. 네가 그런 말 네가 방금 했는 말 그런 말을 들어갖고 나는 기분이 좋다. 오케이 그럼 그런 말을 들어서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죠 왜? 그래서 너는 왜 기쁘니?라고 묻고 싶으면 why? 그다음에 비동사니까 are you glad? Why are you glad? 너왜 기분이 좋아? 그랬더니 to hear that 네가 방금 한그 말을 듣게 되어서 기분이 좋다. glad 하다. 그다음에 자, 이 사람은 점원인 것 같죠? 점원. 점원은 클라크였죠. 클라크. 그, 을, 어, 얼, 그래요. 그다음에 얘는 뭐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100달러인데 얘는 1달러니까 값이 싼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값이 싼 이란 뜻의 말을 쓰란 말이죠. 그렇죠? 값싼은 잠시만요. cheap죠, cheap. CHEAP, cheap. 얘는 expensive죠, 비싼 건. expensive. 값이 비싼. 얘는 expensive, 얘는 cheap. 오케이. 그다음에 이건 지갑이네요. 그렇죠? 지갑. 지갑은 뭐였더라? wallet이었죠, wallet. W-A-L-L-E-T, wallet. 지갑. 예, read and write. 읽고 답을 안 맞은 거 적을 써라. 그래서 the cake on the dinner plate죠. looks delicious. 그래서 dinner plate 하면 요거 저 저녁 식사할 때 쓰는 접시죠. on이 붙었으니까 저녁 식사하는 접시, 아, 저녁 식사용 접시 위에 있는 케이크가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 looks delicious. 그거 맛있어 보이네. on the dinner plate. 저녁 식사용 접시 위에 있는 케이크가 the cake looks delicious. 맛있어 보인다. 오케이. 그다음에 뭐 his shoulder is 이 사람 어깨예요. 어깨. 어깨가 그의 어깨가 as hard is as hard 만큼 단단하다. 뭐만큼 단단하다? 그의 어깨가 돌만큼 단단하다. 이 표현을 영어로 하란 얘기네요. His shoulder is as hard as a stone. 하면 되겠죠. As hard as a stone. 돌만큼 단단한. Hard의 뜻은 단단한 이 뜻이죠. 어떤 시로서. His shoulder. 그의 어깨. 는 is as hard as a stone. 돌만큼 단단하다. Read and write. 계속해서 읽고 쓰기. 그래서 when you buy something, 네가 뭔가를 살 때, when you buy something 할 때, you must give it. 네가 그것을 주어야만 한다. To a clerk, 점원에게. When you buy something, 네, 여러분들이 뭔가를 살 때, when you buy something 할 때, you must give it. 여러분들이 그것을 줘야 된대요. To a clerk, 점원에게. What is it? 그게 뭐게? It's money겠죠, 당연히. 돈이죠. 그래서 when you buy something, you must give money to a clerk. money 대신 왔죠.
오케이. 근데 얍 아일랜드에서는 money 대신에 stone을 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when you want to buy something, 여러분들이 뭔가 사는 것을 원할 때, 여러분들이 원한다, you want. when부터 쓰니까 when의 두 가지 뜻 중에서 두 번째 뭐뭐 할 때죠. 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when you want, 여러분들이 원할 때, to buy something, 뭔가 사기를 원할 때, where do you go? 여러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I go to a market. 시장으로 가죠. 마트로 갈 수도 있고요. 다음에 read and choose 네, 읽고 골라라. I want 나는 원한다. 흰색 셔츠와 빨간 신발 사는 것을 사다가 아니고 사는 것 와야 되겠죠. I want to buy a white shirt and red shoes. 흰색 셔츠와 빨간 신발을 사는 것을 원한다. 사다라는 말 앞에 to를 넣어서 사는 것 됐죠. 왜냐하면 나는 원한다는 말 뒤에 왔기 때문에 사는 것을 원한다가 제일 잘 어울리겠죠. Kelly likes. Kelly는 좋아한다. 놀이공원이네요. Amusement park. 놀이공원. 그러면 Kelly like. Kelly가 좋아한다. 놀이공원으로 가는 것을 좋아한다 이 말이죠. Kelly likes to go to the amusement park. 뭐 놀이공원으로 가는 것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 does Kelly like? 이것도 마찬가지 흰색 셔츠와 빨간색 구두 사는 것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해? I want to buy a white shirt and red shoes. What does Kelly like? Kelly 뭐 좋아해? To go to the amusement park. 놀이공원 가는 거 좋아해. Your mother needs. 너의 어머니께서는 꼭 하셔야만 한다. To meet your teacher. 너의 선생님 만나는 것을 꼭 해야만 한다. Need. 필요로 하다. 또는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뜻이라 했죠. 너의 어머니 것은, 너의, your mother는 needs. 꼭 하셔야 돼. To meet your teacher. 너의 선생님 만나는 것을. 뭐, 잘못한 거 있나? 선생님 왜꼭 만나야 되지? 자, 어쨌든, 너의 선생님 만나는 것도 또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암만 길어봤자 she니까, 이 속에 she needs, does 들어있죠. 그래서, 나의 어머니는 꼭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does my mother need? 라고 물으면 되겠죠. What does my mother need? 나의 어머니께서는 무엇을 꼭 하셔야 되니? Your mother needs to meet your teacher. 너의 어머니께서는 선생님 만나는 것을 꼭 해야 한다. John loves. John은 남자니까 안만 길어봤자 he고, 그래서 이 속에 does가 들어있죠. 누가다 만드는 방법이 하다시 does죠. John은 사랑한다. To play the piano.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그러면 John은 무엇을 엄청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다면, what? Does John love? What does John love? John loves to play the piano. 피아노 연주하는 것. I'm very happy. 난 엄청 행복해. To see you. 뭐 하게 되어서? 너를 보게 되어서. 너를 보게 돼서 엄청 행복해.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번엔 제일 잘 어울리는 거는 이번에는 뭐뭐 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매우 행복하다. 하다라는 말 뒤에 to see you니까 네 가지 뜻 중에 너를 봐서 네 번째 뜻이죠. 뭐뭐 해서 그러면 너를 봐서라는 말은 왜 너는 매우 행복하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행복해? 너를 봐서 그러면 너를 봐서 to see you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이번에는 what이 아니고 why are you very happy 라고 물어봤죠. Why are you very happy? 왜 행복하니? I'm very happy to see you. Why?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To see you 해서 너를 봐서. Read and answer. 읽고 대답해라. 자, 문제가 뭔지 봐야 되겠죠? 여기 보면 분명히 A하고 B가 비어 있으니까 여기에 뭐 들어가겠니? 라는 문제 나오겠죠. Choose the words. 골라라. 고르다란 뜻이죠? The words. 단어들을. 그 단어들을
for the blanks, 뭐를 위한, 빈칸들을 위한. 빈칸에 들어갈 words를 추스해 보세요. Okay. Stones, money, money, stones 이렇게 돼 있네요. When you want to buy something, 여러분들이 뭔가 사기를 원할 때, you ask, 여러분들이 물어봅니다. How much is it? 얼마예요? The answer may be something like $5. 그 대답은 아마도 5달러와 같은 어떤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대답은 5달러요와 같은, 여기 like 좋아하다 아닙니다. 5달러와 같은 어떤 것, maybe일 수도 있다. 대답은 The answer may be something. 그 대답이 뭔가일 수 있습니다. 뭐와 같은 5달러와 같은 something일 수 있습니다. Then, 그러면, 이죠, 여기선. 그러면, you give, 여러분들이 준답니다. The money를. 누구에게? To the clerk. 점원에게 줍니다. But, 그러나, on Yap Island, Yap 섬에서는, people don't use money.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습니다. They use stones. 그들은 돌을 사용해요. Big stones are as big as two tall men. 커다란 돌은 만큼이나 큽니다. 두 명의 키큰 남자들만큼. Small stones are as big as a dinner plate. 작은 돌들은 만큼이나 큽니다. 저녁 식사용 접시만큼. When they need. 그들이 꼭 해야만 할 때, to buy something. 뭔가 사는 것을. 얍섬에 사는 사람들이겠죠, 여기 데이는. When people on the Yap Island need to buy something. 사람들이 사야 할 때, they carry. 그들이 가지고 다닌다. 뭘 가지고 다니겠어요? Stones를 가지고 다니겠죠. 돌들을 가지고 다닌다. Instead of money. Instead of 뭐뭐 대신에였죠. 돈 대신에. Instead of money. 돈 대신에. They carry stones. 그들은 돌 가지고 다녀요. Instead of money. 돈 대신에. Are we lucky? 우리가 운이 좋지 않은가요? That we can put. 우리가 넣고 다닐 수 있어서. Our money를 어디다가? In our wallet. 우리의 지갑 속에다가. Are we lucky that we can put our money? 우리가 돈을 넣고 다닐 수 있어서 운 좋지 않은가요? In our wallet. 그래서 A에는 stones, B에는 money.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지금까지 리딩 보디 3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과정은 중등 예비 수업이 시작될 예정이니까 열심히 계속해서 선생님 수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